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y 명령문이네요. 자, study 해라. 연구 해라. 자, lives는 삶. 삶. 자, 삶들을. 자, of 누구의? of great people의. 자, 위대한 사람들의. 자, who는 위대한 사람들이죠.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자, 이 사람들은 have made, 만들어 왔는데, 계속적 용법. 자, an impact, 모음으로 썼죠. 자, impact, 영향력을. 자, on, 또 어디에? on the world, 세계. 자, 그러면 명령문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에, 너는 저 주어 동사 wi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동사, 동사원형. 자, that in virtually every case는 삽입절이죠. 그러면 virtually 사실상. 자, every case 모든 경우에서. 자, they는 누구냐면 그들 아니죠.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저 위대한 사람들은 spend 썼어요. 자, considerable은 상당한. 자, 양의 시간을. 자, alone 이거 중요하다 나요 여기서. alone, alone 혼자 보냈어요. 자, 그 다음 spend 시간 돈 뒤에는 우리가 동사 뭐 써야 되냐면 ing 써야 되겠죠. 여기 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시간을. 자, every political leader, 모든 정치 지도자. 자, 정치 지도자는 이제 who had impact on history까지. 자, 어떤 사람도 who had impact 이전에 영향력을 가졌던 역사에 이러한 모든 지도자들은. 동사는 저 practice 연습하다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행했어요. 시행하면 안 되고요. 시행해야죠. 자, discipline는 훈련. 자, 훈련인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갔고요. 자, being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자, 하면은 또 혼자 있는 훈련을. 자, 그래서 to think는 해서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됩니다. 자, to think 생각하기 위하여. 그래서 동사 원형의 1번. 자, 그 다음 to 생략구조죠. 똑같이. 그 다음 plan 계획하기 위하여 2번. 자, 그래서 우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alone 주의하시고요. 자,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들은 썼어요. 자, countless는 셀 수 없음이 많은. 재수 없이 망했다. 혀가 꼬여서 중간에. 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자, in 어디에? 그들의 스튜디오나 혹은 with their instrument, 그들의 악기와 함께. 자, not just but just인데 just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spend 시간 돈 뒤에 지금 ing doing 하면서 그러면은 시행하면서 그 다음 exploring 하면서 탐험하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s, 그들의 경험들을 s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줄 하나 꺼볼까요? 자, spend 시간 돈 뒤에 ing 들어갔던 애들이 아까 몇 개 있었는데요. 여기 ing thinking.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spend 시간 돈 뒤에 여기에 자 doing ing, 그 다음 exploring ing. 요거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번 더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자, but 그러나. 자, exploring their ideas 했네요. 나디 버피 여기서 끝났네요 아까. 자, time alone. 자, 시간 혼자는 allow people to sort through their experience. 자, 시, 자, time alone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해석을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가는 게 해석이 좋습니다. 시간 자체로 갈 뻔했는데. 자, allow A to B예요. 허락해줘 사람들이. to sort 동사 원형에 B 썼죠. 자, sort는 뭐냐면은 분류. 분류하도록. 자, through 통해서죠.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자, 그 다음 allow A to B에 지금 동사원형에 여기서 1번 쓴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 자, allow A to B에 동사원형 1번. 자, 동사원형 2번. 자, 그 다음 동사원형에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석은 허락해줘요. 분류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넣도록 허락해줘요. 계획하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시 혼자만의 시간은 허락해주는데 사람들이 분류하도록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허락해주는데 넣도록. 자, 이 사람들을 put into perspective 관점. 관점 속에 넣도록. 자, 여기서는 관점이라고 해도 되고 통찰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찰.
하도록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리고 계획하도록 허락해주는데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하여. 자, 나는 strongly 하게, 자, 강하게 부사가 encourage 시켜주죠. 격려. 아, 또 안 되네요. 일부러 안 돼. 격려해주는데. 자, 수거로 encourage ATB 썼죠. 너가, 목적어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도록. 자, 발견하도록 장소를. 자, 어떤 장소냐면은 생각할 장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자, 그 다음 to discipline,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죠. 그러면 훈련 하도록 너 스스로. 자, to pursue, 추구하기 위하여. 잠시만요. yourself to pursue and to use. 자, 맞네요. 자, 그러면 훈련하도록 격려하는데 너 스스로가, 여기서도 제기대명사, 너가 너 스스로를 하다에 제기대명사 주의하시고요. 자, to pursue는 여기서는 다시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갔어요. 자, pause는, 아, pursue가 아니고 pause네요. 멈추기 위하여. 그리고 또 to 생략구조예요. 여기서 또 동사원형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글씨 꼬였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기 위하여, 아, 투부정사. 자, it. 자, it은 여기서는 그 장소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it을 여기서 만약에 them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문제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색할 수 있는 하나만, 혼자만의 장소를 단수로 잡았어요. 그러면, 아, 기침 나와요. 자, 격려하는데 혼자만의 장소를 사용하기를. 자, 왜냐면은, 자, it도 똑같아요. place에요. 그 혼자만의 장소는 has the potential, 잠재력, 을 가지는데 to change, 아, 투부정사 아주 남발하고 있죠. 자, 어떤 잠재력이냐면 바꾸는 너의 삶을. 자, 그 다음, 자, 이 문장에서는 좀 문장이 문법이 좀 꼬여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많이 남발시켰고, 이 문장은 주관식 문제로 낼 때 순서 문제라든가 한번 암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문법 분석한 다음에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it 여기서도 해석 잘해야 됩니다. It can help you, 얘는 it이 혼자만의 장소 발견. 혼자만의 장소인데 그냥 장소 아니고 사색이죠. 생각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일단 자, 도와줘. help 준사역 동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너가 figure out, 알아내다, 알아내도록. 자, 그 다음 figure out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what's really important, 명사 절이 1번. what's not 뒤에 important 생략이죠. 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에서 선행사 포함 the thing which, 명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럼 무엇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1번, 명사 2번 처리. 어휴, 색깔도 틀리면 우리 깔맞춤 해야지. 자, 명사 절 2번이 들어갔다는 거 어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거의 방법으로 혼자만의 장소를 찾아봐라 라고 갔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멋진 누구죠? 영국 배우죠. 무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셜록 홈즈. 무슨 베네딕트 무식인데. 자, 여튼 이 사람도 혼자만의 사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혼자만의 사색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을 위한 혼자만의 장소에서 사색 필요.